한 주간 화제가 됐던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지난주에는 어떤 과학 뉴스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까요?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꽉 조이는 안전띠가 불편하다고 느슨하게 매거나 안 매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않을 경우 중상 가능성이 최대 99.9%입니다. 느슨한 안전띠의 위험성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절치부심의 갤럭시 S8을 내놓은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위기입니다. 갤럭시 S8의 붉은 액정 논란이 4위인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품질에 문제는 없으며 스마트폰 자체 기능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8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개통 첫날 26만 대가 개통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요. 사전 개통을 위해서 줄을 서고 심지어 5박 6일 노숙하며 기다린 소비자도 등장했는데요. 인기몰이 중인 갤럭시 S8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유전자로 인한 비만 대물림을 분석한 이성규 기자의 카페 비가 2위입니다. 식사나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가 유전자에 일종의 꼬리표처럼 붙어서 자녀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요즘 길거리에 인형 뽑기 방이 부쩍 늘었죠. 순식간에 많은 돈을 쓰거나 몰두하는 행동에는 심리 법칙, 도박사의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단시간에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시도하지만 돈도 잃고 스트레스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형 뽑기에 열광하는 이유를 짚어본 생각연구소가 한 주간의 뉴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